선거구제 조정으로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 선거지형도 크게 변했습니다. 한인타운이 선거구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한인시연 탄생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LA 지역에서 조직적인 강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회복세는 계속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는 내년 중반부터는 경제 반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인 연방하원의원 4명이 한국전 종전선언 문제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앤디긴과 메릴린 스트릭랜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한 반면 영긴과 미셸 박스틸 등 공화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밤 10시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LA 카운티 산간 지역에 강풍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정오까지는 비도 내릴 예정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회복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반가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12월 8일 수요일 이비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는 이제 이렇습니다.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 선거 지형에도 큰 변화를 맞았는데 아시안계, 특히 한인 유권자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한인 시의원 탄생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이 단일 선거구에 포함돼 최종 확정된 LA시 선거구 재조정. 10지구의 인종별 유권자 비율이 달라지면서 정치 지형도 크게 변화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전 선거까지 과반 가까이를 차지했던 흑인계는 크게 감소해 32%에 그쳤습니다. 이와 비교해 아시안계 유권자 비율은 16%를 차지한 백인보다 많은 17.5%를 기록해 급상승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10지구가 흑인 유권자가 거의 50%에 육박했다면 지금은 한 32%로 내려왔고요. 또 라티노도 32%, 그리고 아시아는 대부분 아시아는 한인입니다. 한 18%, 그 다음에 백인이 한 16%. 최근 한인 사회의 높은 유권자 등록률과 선거 참여율을 감안하면 앞으로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한인 표심 결집을 통해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한인 정치인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20년이 넘도록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려왔던 숙원을 이룬 대단한 승리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울려 퍼졌고 들렸습니다.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힘이 더 실어질 거고 기대가 됩니다. 더구나 10지구 현역 시의원 마크 리들리 토마스는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사퇴하거나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올 경우 내년 중간 선거에 맞춰 보궐선거가 실시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거에서 아쉽게 패한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이미 출마를 선언했고 몇 명 한인 정치인들도 후보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한인 후보가 만약에 출마했을 경우 이제 아시안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인과 라티노 층에서 지지를 많이 받으면 충분히 이제 당선될 수 있는 이런 로드맵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탄생한 한인타운 단일 선거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인 정치력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지역에서 조직적인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연말치 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쇄 강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지난주 LA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은 모두 200여 건. 한 시간에 평균 한 건 이상 강도 사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LA 지역에서 폭증하고 있는 강력 사건 때문에 한인들의 우려는 증폭되고 있습니다. 강도 사건이 급증한 이후 저녁 시간에는 전혀 외출을 하지 않는다는 한 어르신. 밤엔 안 다녀요. 아주 그렇죠. 맨날 보면 강도도 많다는데
네? 막 그렇다는데도 그런 신경 안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더구나 무장 연쇄 강도 사건이 폭증하면서 한인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한인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국민들을 지켜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배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더욱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ail carriers and other delivery people, they wait for us to leave the truck and they break in the truck, or they walk right up to you and they put gun. I've just been fortunate. LA 경찰국은 경찰력이 부족해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지연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Bringing this all up to a head and making arrests, but there are a lot of them that have happened, and you got to give the police department a little bit of time to. LA 지역에서 날뛰는 강력 사건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가장 엄격한 백신 의무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LA 통합교육부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은 내년부터 대면 수업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LAUSD는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은 16%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LAUSD는 건강이나 종교상 이유를 제외하곤 백신을 맞아야 하며 기한은 내년 1월 10일까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LAUSD는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 500여 명에 대해 해고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화이자사가 제3차 부스터샷까지 맞을 경우 감염과 중증 발병을 95%까지 막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성이 워낙 커서 많은 사람이 숨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시험에서 코로나 백신 3차 부스터 접종을 마치면 2차 접종을 마쳤을 때보다 중화항체가 25배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을 무력화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항체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Real world data. But so far looks like a third booster improves dramatically the efficacy of it. 백신을 두 번만 맞으면 오미크론 감염이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예방하는 효과는 상당 부분 유지되지만 중화항체 효력은 현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current booster will be enough to maintain protection. But if we need one, I'm sure we can make one. And the good news is that we will have it by March. WHO 세계보건기구는 오미크론 변이가 재감염 위험은 크지만 증상은 가벼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전염성이 워낙 강해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f they're allowed to spread unchecked, even though they're not individually more virulent or lethal, they just generate more cases, they put pressure on the health system, and more people die. 바이오엔테크 CEO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개념 자체가 기존 2회 접종에서 3회 접종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오미크론의 증상이 미미하다는 건 정말 반가운 이야기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의 코로나 PCR 검사로는 다른 변이와 구별이 잘 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PCR 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특정 유전자에 반응하지 않는 특징을 확인해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선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게놈 검사가 추가로 필요하지만 PCR 검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의심 환자를 가려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현재 PCR 검사로는 다른 변이와 구별이 잘 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PCR 검사에선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호주, 캐나다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을 막는데 걸림돌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비관적 전망은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주가 기존의 PCR 방법을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긴 있지만 진단법도 변이주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바꾸고 하기 때문에 개선이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리카 보건연구소 연구진은 화이자 백신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경우 2019년 말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보다 중화항체가 41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virus may escape some aspects of the immunity that we have to induce to protect ourselves after we get infected. 연구진은 그럼에도 떨어진 면역력은 부스터샷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SBS 박상은입니다.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회복세는 계속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는 내년 중반부터는 경제 반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회복이 앞으로 수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다. UCLA 앤더슨 연구소가 캘리포니아주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다소 회복세가 느려질 수는 있지만 내년 중반부터는 반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리 니클스버그 경제연구소장은 지난 겨울 같은 강력한 봉쇄 정책이 없다는 점을 경제 회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앞으로도 상당한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경제 회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은 올해 4분기 7%까지 내려가면서 내년에는 평균 5.6%, 2023년에는 4.4%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농업 부분 신규 일자리 창출은 올해 1.9%에서 내년 4.7%까지 상승했다가 2023년에 다시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한인 최대 은행인 뱅크 오브 오프가 최고 운영 책임자 COO에 현 피터고 전무를 승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 전무는 은행의 실질적인 경영과 실무를 총괄하게 됐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과 USC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피터고 전무는 지난 2001년 윌셔 은행에 입행했습니다. 현 CEO인 데이빗 말론 사장은 올해 말 은퇴할 예정입니다. 네, LA 박경재 총영사가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한 오찬 위로연을 개최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6일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참전용사회 82지회 소속 참전용사 10명과 함께 위로연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전용사들은 자신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고맙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박 총영사는 한국전 당시 2만 5천 명의 뉴멕시코 청년들이 참전했고 그들의 희생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미국과 호주에 이어 영국과 캐나다도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미 동맹국들의 보이콧 동참은 늘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베이징 올림픽에 영국 장관이나 정부 인사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의회에 출석해 이번 결정이 사실상의 외교적 보이콧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서 호주가 중국의 인권 문제와 무역 갈등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중국을 겨냥한 오커스 동맹 3국이 모두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한 겁니다. 이어 캐나다도 보이콧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As many partners around the world, we are extremely concerned by the repeated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Chinese government. That is why we are announcing today that we will not be sending any diplomatic representation to the Beijing Olympic or Paralympic Games this winter. 앞서 지난 7일 미국은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对美方表态强烈不满，坚决反对，已向美方提出严正交涉，并将做出坚决反制。 아시아에선 일본 정부가 강력 파견 보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이틀 동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동맹국들의 보이콧 동참이 늘어날 수 있어 미중 갈등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한인 연방 하원의원 4명이 한국전 종전선언 문제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영키 의원과 미셸 박스리 의원 등 공화당 의원 35명은 어제 블링컨 국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엔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앤디 킹과 메릴린 스트릭랜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신속한 종전선언과 북미 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했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전쟁 상태는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진행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10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본회의 첫 세션 발언자로 나서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베이징 올림픽에 관한 외교적 보이콧에 관해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 패션쇼에서 한국말 노래가 울려 퍼져 화제입니다. 노래는 해당 런웨이에도 오른 샤넬의 뮤즈, 한국인 모델 수주가 직접 불렀다고 합니다. 고현준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샤넬의 2021-22 공방 컬렉션 쇼입니다. DJ의 음악에 맞춰서 모델들이 런웨이를 걸어 나오는데요. 그런데 쇼가 후반부로 흘러갈 무렵 런웨이 뒤쪽 무대로 금발 여성이 등장했는데요. DJ 옆에 자리 잡은 이 여성은 곧 마이크를 잡고 한국어 노랫말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발 여성의 정체는 바로 직전 런웨이에 올라서 멋진 캣워크를 선보인 한국 모델 수주입니다. 이날 부른 노래는 가수로도 활동하는 수주가 지난 6월 발매한 햇님으로 가수 신중현이 작사 작곡한 가수 김정미의 햇님을 커버 제작한 것입니다. 수주의 소속사 측은 샤넬과 수주 양쪽이 음악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번 라이브 무대로 이어졌다면서 세계적인 패션쇼 무대에서 한국어 노래가 라이브로 울려 퍼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얀마 소식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 11개월째인데 군부의 폭력은 갈수록 더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민간인 11명을 산채로 불태웠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 그대로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탄 시신. 양손이 묶인 채였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차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분노와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어제 미얀마 중부 사가잉주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군인 100명가량이 마을을 급습했습니다. 시민 5명이 죽었고 군인들이 뭐 폭탄을 시키고 그 마을 쪽으로 전체 다 들어왔었대요. 불에 탄 희생자 11명은 마을 경비를 담당한 주민이었습니다. 현지 주민을 통해 확인해봤더니 14살 소년을 포함한 10대 6명과 40대 장애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마을 쪽으로 지켜주고 네. 있는 경비 네. 시민들이 있대요. 경비가 네. 들어오지 않게 그 경비 사람들 중에 11명은 다 잡아서 뭐 끈을 묶어서 살아있는 채 불에 태웠다. 상황을 목격한 마을 주민과 화상 인터뷰를 하기로 하고 시간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군이 추격하고 있어서 도망가야 한다. 인터뷰가 어렵겠다는 내용입니다. 안전한 곳에 대피했다고 생각했는데 군의 추격이 그만큼 끈질기다는 겁니다. 게다가 마을 주민 상당수가 실종 상태라고 전했는데 희생자 규모가 훨씬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화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청년은 저항 거점 지역의 주택들에 불을 지르는 테러가 일상화됐다고 전했습니다. 군부가 시민군과의 전투에서 24살 남성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고 불태웠다는 현지 보도까지 나오는 등 미얀마 상황은 참혹과 비참 그 자체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LA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밤 10시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LA 카운티 산간 지역에 강풍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오늘 밤 늦게부터는 비도 내릴 예정입니다. 비는 LA 대부분 지역에 내일 정오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6,000피트 이상 산간 지역에는 2에서 4인치 정도의 눈도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노숙자들을 위한 쉘터가 곳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LA 카운티는 쉘터 11곳을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각적 한의사의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A 지역의 날씨가 추워지면서 노숙자들을 위한 쉘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은 다음 주 기온이 30도대 후반에서 40도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쉘터들을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11곳 쉘터에 315개의 침대가 마련했습니다. 한인타운 북쪽에 7층 대형 주상 복합 아파트가 신축됩니다.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우드 파트너스는 한인타운 윌트 플레이스와 할리우드 블루버드 인근에 161개 아파트와 1층 상가로 구성되는 7층 주상 복합을 신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차 위기의 집주인에게 최대 5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캐시 오컬 주지사는 코로나로 주택 모기지나 재산세, 유틸리티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중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뉴욕주 주택 소유자 지원 기금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신청은 내년 1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유니언 스퀘어 진입로의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시 정부는 지난달 유니언 스퀘어를 중심으로 발생한 명품점과 백화점, 소매점 등 대형 떼강도 등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 인력을 들이고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유니언 스퀘어 일부 진입로의 차량 통행을 막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주차장 세 곳에 12월 31일까지 무료 주차 2시간을 제공합니다. 하와이 한인체육회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한인체육회는 대상은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한인 대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면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마감은 오는 14일까지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저희 SBS 이브닝 뉴스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유튜브 검색창에 이브닝 뉴스를 한글 또는 영어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